플래티넘 라인하르트와 만라인전 안 쫄아요. 망치 막았어요. 냄새나는 바지 하루가루 잡고요. 살짝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사봉니와 군지 아이들. 오오 야 뭐야 거점 또 갖고 왔고요. 80% 전에 어? 어? 브론즈고 탕이? 어? 안나에게 생치 장배 달았어요. 오 1대1 교환. 오 2대1 교환. 그쵸 버티기만 하면 사봉디가 해주죠. 냄새나는 바지 두려울 게 없어요. 내 등에는 사봉디가 있다. 내 등에는 전 랭킹 1등이 붙어있다. 내 뒤에는 이 시즌 랭킹 1등이 붙어있다. 이거를 실버팀 이겨 냅니다. 네팔 전장 골드 티어까지 왔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벽을 넘지 못한 이 골드의 티어 이 시즌 랭킹 1등으로 마무리한 사봉디는 이길 수 있을지. 왠지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왠지 이길 것 같다. 네 저 팀원분들 이제 감을 잡았어요. 정면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 위쪽 끼고 할게요. 네. 네. 그거는 네. 충분하다. 상대 팔 하나 에코 뜨면 그냥 정면 질러 주세요. 네. 정면 아무거나 먼저 잡아주세요. 그럼 이게 겐트 모이라베르시 라마트라를 꺼낸 골드팀 특이한 조합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죠? 오! 겐트 잡았고요. 골드와 브론즈의 차이를 단적인 예로 보여드리자면 예전에 했던 컨텐츠에서 골드가 브론즈를 그냥 입구컷 다 살려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에요. 나이스 안하네. 오! 근데 2대1 교환 모이라까지 잡으면서 오, 우리 잘 버틴다 잘 버틴다. 좋아 좋아 은근 버티고 있어요. 방벽치면서 버티기만 하면 사봉대가 변수 만들어지죠? 네, 라인 살리면 할게요. 네. 앞으로 지낼게요 그럼 같이. 라마 찍었어요. 라마 힐베 베시카 나이스. 어 뭐라고? 어 솔드 나이스. 이거 좋다. 뭐야 이게. 나이스. 오 근데 어, 라마 트라까지 잡으면서 이번 한타도 붙이고 있고요. 설마 골드를 그냥 이기나요? 한 번만에? 예. 타이어? 발키리스 메리샤 라마트라를 둘 다 잡았어요? 3명? 와씨 궁극기킹 두 명을 그냥 타이어 하나로 잡았는데? 아 실버를 상대하면서 살짝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사봉니와 군지 아이들? 골드들도 유연한 대처 파르시 꺼냈어요. 이 파르시 픽이 어떻게 작용할지? 괜찮아요 파르 제가 볼게요. 그렇고요. 제가 사이드에서 변수 낼게요. 이거 여러분들 4명에서 하세요. 4명에서 똘똘 뭉쳐서 해봐요. 제가 사이드에서 변수 볼게요. 피 어 라마트라 진짜 피일인데? 어? 어 저 솔 줘. 솔 줘? 뭐 술 취했나요 오늘? 어? 어? 파라 잡았고 뒤통수에서 나타나서 라마트라까지 잡았어요. 천천히 4명에서 뭉쳐서 해요. 제가 사이드에서 변수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단단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네. 어 메이군 라마더 라마더 어, 라마더 그리고 더스로 라마트라 포커싱 들어가고 있고요. 야 대처 너무 좋았죠? 타이어 시간 끌죠. 시간을 한번 끌어보실까. 와 얄밉게 시간 끌다가 1킬. 저 바스티언이란 말 가능할까요? 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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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네! 파라 에코 이기자! 나이스! 와 파라 에코까지 꺼냈는데도 이거를 사봉디와 브론즈 친구들 이겨내면서 야 씨 플래티넘 갑니다. 근데 브론즈 분들이 지금 딱 개인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점점 자신감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무빙에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레디의 그 사봉디라는 뭐 고스트 바둑아 마냥. 여러분 이 판 이기면은 여러분들 플레이 찍는 거예요. 또 이렇게 4인표 하트예요 그냥 팀들. 그 사봉디님 자리는 그럼 누가 들어오는 거죠? 저 자리에요? 브론즈가 들어오잖아요. 저 이미 성장시켜봤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사봉디님이랑 한때 경쟁전에서도 만났었는데 이제는 사봉디님을 랭킹 1등 찍고 저는 플레이 와인이에요. 늘본이 빡겨가면 그만 찍으시잖아요. 늘본이 또 위장 아니세요? 아, 또 이제 봉디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도 다행히 저를 위장이시잖아요. 저를 알아주시는 분 한 분이 있다니 저는 만족합니다. 오케이 플래티넘 상대로 도전 시작했고요. 어, 소전에 오르자 확실히 아, 그래? 픽부터 달라요. 저는 그래 좀 대세 픽들을 많이 꺼냈습니다. 어, 근데 사봉디님이 먼저 힐러 잘라주기 시작하고요. 어 잠깐만 도전. 오 지금 각성했어요 사봉디와 친구들. 어 어 일단 표창이 너무 매서. 야 이 정도면 실버팀 재평가? 오 나비 하루종일 줌 땡기고 있죠. 언제나 개미시점도 줌 땡기고 있어요. 그치만 그렇게 사봉디보다 많이 채웠고요. 타이어 가봅니다. 이게 랭킹 1등이다. 쇼쇼쇼 쇼타임! 와, 아나까지 잡고요. 지금 이 게임에서 가장 성장한 거는 지금 냄새나는 바지거든요? 플래티넘 상대로 절대 쫄지 않아요. 무작정 나갑니다. 내 뒤에는 사봉니가 있거든요.
우리 팀 그냥 그만 찍자 그냥. 미쳤는데 기세가 지금 아까 깎아보던 그 냄새나는 바지가 아니야. 어? 망치 어디야? 신났어요 지금 냄새나는 바지. 와 이거를 그냥 100대 0으로 이긴다고요? 저희 지금 여러분 팀 눌러보면 0대 속 4명이에요 지금. 뭐야 루시오는 팀을 위해서 희생한 거야 지금. 박수 한번 쳐주자. 브론즈 실버에서 억가당해서 오히려 좋았던 게 이분들의 티어 인증이 확실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골드 플레이를 이렇게 쉽게 이기는 거에 대해서 브론즈 팀원들 티어 의심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실시간 성장하고 있어요. 사봉대를 등에 짊어지고. 우와 나 죽네. 아 지금 사봉님 살짝 신나신 것 같고요. 냄새가 나고 있고 자살 나무 좋고요. 라인업도 잡았고요. 방패드는 놈을 까먹었어요. 냄새나는 바지. 잘하지 않네. 아 이제 향기나는 바지. 방패 등불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오 드디어 들었어요. 리퍼고 보고 플래티넘 리퍼고 보고 무한 돌진합니다. SK 뽑아버렸죠? 플래티넘 라인하르트와 만라인전 안 쫄아요. 망치 막았어요. 냄새나는 바지 하루벤터로 잡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팀에서 그쵸 이게 원래 냄새나는 바지였거든요. 비트 써도 원래 돼. 원래 모습 살짝 돌아올 뻔했지만 그래도 비트 쓰면서 사봉디와 함께 아니. 그 와중에 납작코 선생님의 비트 타이밍도 점점 매서워지고 있고요. 심지어 나비님의 나노가 맞을 타이밍, 아까 그 정크레직의 무지성으로 갔던 나노 타이밍 맞나요? 오 수면총의 힐벤. 야 뭐야 이분들. 네 가시죠. 다시 굴러갑니다. 와 라인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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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 얘 리퍼 먹었어요 아마. 네 좀 봐줘요. 나이스. 리그룹에서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터치 생각? 이거 비트 쓰면서 터치 생각? 문제는 이제 이 숨어 있는 리퍼. 할만해 할만해. 비트 쓰면서 터치하면 리퍼 공을 누군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쓰면서 할래요? 써요. 써요. 얻어 걸렸어요. 완벽하게 비트 타이밍에 얻어 걸리면서 리퍼를 역으로 잡았고. 어디서 일반인데? 다이너트 잡고 F 잡고 퀴즈코만 잡고. 모이라까지 잡았고요. 타이어 있는 사봉기. 아 개아프다. 아 근데 타이어를 못 쓴 것 같아요. 아 개아프다. 됐어 할만해 할만해. 됐어. 큰일 났는데? 할만해 할만해. 필인데 아 잡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마인드 여러분. 무조건 된다는 마인드. 그쵸? 포기하지 말고. 오 일단 리퍼 잡고 포기하지 말고 밟을 수 있나요? 라인아트 밟을 수 있나? 밟았거든요? 아니야 나 타이어 있어. 버티기만 해줘. 방패 들어야죠. 그래 돌진을 받고 성공을 또 했습니다. 할만해. 포기하지마 집중. 포기하지마 중요한 것을 꺾이지 않는 마음. 타이어 걸렸어. 망치 막았고요. 냄새나는 바지. 라인 키를 봐주면서. 그리고 그때 굴러오는 타이어 일로 와이 한 거. 야씨 이거 뭐 한 편의 드라마냐? 리퍼 망령 빠짐. 오 역으로 눕혔구요. 이거는 내가 그거 갈게. 근데 리퍼 두명 근데 정크랩 피시버가 잡았구요. 부활 성공하고요. 화용강탕 워키리코 라스트 에코 에코 날개 뜯어. 미쳤다 냄새나는 바지 각성했습니다. 내가 볼 땐 사봉디님이 마이크 브리핑으로 귀에다 때려 막아주는 게 너무 큰 도움 되는 것 같은데? 와 씨 랭킹 1등 이 컨텐츠 최초로 이제 다이아에 도전합니다. 다이아 표는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게임 좀 친다는 분들이거든요. 괜찮아 4명이서 해봐요. 단단하게 당황하지 마. 원래 하듯이 하면 돼. 이 다이아 자신있게 하세요. 진짜 이게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어떨지. 이게 괜찮아요. 절대 지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일단은 다이어폰은 플레이 자체가 빠릿빠릿합니다. 오 근데 잡았어요. 사봉디가 드트레 1킬 해줬고요. 이러면 뚫어낼 수 있죠? 점적으로 치고 가볼래? 하나 정도는 또 더 잡아줘야지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긴 한데. 알만해. 근데 고추 참치 잡았고요. 냄새나는 바지가 그럼 나한테 끌리고 있어. 폭라인 1킬 했지만 일단은 다 죽은 상황. 그러면 일단 리그룹 해야 되겠죠? 한타 한번 이긴 것도 신기하네. 와, 씨. 미쳤다. 망치 하나 눕혀서? 근데 라인이 죽었고요, 옆으로.
오 근데 정크리 샴유에서 아나를 잡아줬어요. 괜찮아 할만해요. 오 두캐도 잡았고. 내가 전패를 잡았어! 이거 진짜 이길 만해. 진짜 이길 만해. 오 한타 또 갖고 왔어요. 이번에 타이어 있어서 한타 한 번 더 막아볼 만하죠. 타이어 불려요. 어 2인궁 브론즈 나비 키르코 궁극기 썼고요. 아 근데 루시우가 일단 죽은 상황. 할만해 진짜 할만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어? 하나 쏘대고 갔어요? 냄새나는 바지 뭐죠? 각성했는데요? 아 근데 일단은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야마트라가 말이 안 되는 거 입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서 더 선물 와주세요. 뭐야? 거점 싸움에서 팁 거점 따개비 까면서 하는데 따개비 까면서 어, 천천히 안 탔어요? 상대가 들어올 거예요. 이거. 갑자기 이상 포메이션 이러면 안 나가 죽을 수가. 거점에서 하면 되는데 거점에서 아이고. 거점만 TP를 못 탔어요. 자세하게 말해줄까 소리. 거점만 TP를 여기서 한 분들이 거의 없죠 브론즈 분들. 아 여기서 이제 경험 부족이 살짝 나오나요? 타이어? 어? 어디까지 굴리시는 거죠? 어 이게 4분기에 전매 특허 하늘나 타이어죠? 와. 타이어 때문에 포션 다 붕괴지면서 오히려 똘똘 뭉친 브론즈 친구들 같이 사동기와 함께 밀고 있습니다. 고점 또 갖고 왔고요. 80% 전에.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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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브론즈 행동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이런 루시우와 함께 플래티넘까지 이긴 겁니다. 이 라인하르트와 함께 플래티넘까지 이긴 거예요. 이들은 하나가 돼서. 자가 피드백 되시죠 지금 약간? 자가 피드백 되시죠. 그 한쪽으로 가자고 할 때 그냥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그냥 한쪽으로 그냥 들이가면 돼요 그냥. 이거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서 거점 쪽에서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거점 쪽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 좋았던 자신감을 갖고서 남극반도로 왔습니다. 오 와. 확실히 이 다이아들의 질량은 확실히 달라요. 한번 지더라도 좌절하지만 오늘 사봉리님 거의 명언 보시에요. 아니 이게 사봉리님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브론즈 대전 때 원래 브론즈 팀원 9명 중에 잘하는 팀원 4명을 고르는 식인데 거기서 잘하는 브론즈들이 되죠. 많으니까 너무 좀 의심되는 브론즈들도 있고 막 하니까 제일 못하는 브론즈 지금 4분을 모신 거거든요. 기회가 자신 있게 밀어봐 그냥. 뭐 있는 것처럼 막 해봐. 뭐 있는 것처럼 막 해보래요?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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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 것처럼 막 드리대. 어, 뭐 있는 것처럼 진짜 막 드리대도 있어요? 그렇지 뭐 있는 어, 것처럼 그리고 그게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뒤에 뭐 있는 것 마냥 진짜 하고 있어요? 아 그치만 아깝게 상대도 조금 궁극기가 많은 턴이어서 어려웠고요. 오오 야 뭐야 형 잡았어. 입사각과 반사가 미쳤다. 첫 한타 심지어 이번엔 첫 한타를 무슨, 겪고 있다. 너무 신났다 지금. 루시우님 너무 신났다. 오, 아니 너무 신났다. 우리 지금 너무 신났다 지금. 오오. 우리는 거점에서 있을 거야. 지금 거의 뭐 사봉디 신앙이에요. 말 이렇게 잘 들어. 집이 좋아. 브리핑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브론즈. 아유 아비. 아, 거점 갈 줄 못하면서. 거의 뭐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이동하고 있고요. 와. 아누비스 왕자예요. 아누비스의 왕자가 나갑니다. 네 납작코 선생 일단 또 죽기 시작해요. 겐지구모. 빛이가 있는 납작코 선생님이어서 아 그 빈자리가 너무 큰데. 아 나 타야 찬데 버텨봐 데뷔야 빛을 쓰고 버텨 써버려. 아! 어디? 어 씨 살았어 뭐야 비벼주세요 여기서 할만해요. 일단 타이어 굴러가는데 비빌 수 있나? 비비기만 해도 비비기만 비빌 수 있나? 오케이 키리코 무적 뺐어. 어디서다. 어 그래도 1분 안짝으로 해서 밀어냅니다. 여러분, 자 이거 뚫는 방법 딱 말씀드릴게요. A는 내가 뚫어줄 테니까 B는 왼쪽으로 가세요. 4명에서 다 같이 가야 돼. 오 거? 잡았고요. 어 A는 뚫어주겠다.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잡는데 아 그냥 들어와주세요. 3명이 왔어요. 사봉자 들어와줘. 잡고 있는 정크랫 잡으로 딜러 2명이랑 알았어 할만해 할만해 딜러 1명이 오면 당연히 서로 케어해. 탱커가 서로 죽죠? 뭉쳐야지. 서로 뭉치라고 뭉쳐. 했잖아. 뭉치면서 뭉쳐 뭉쳐 똘똘이 나이스 잘 뭉쳐있어요. 와 씨. 자 이제 왼쪽으로 똘똘 뭉쳐서 똘똘이 똘똘이 메타로 가요. 우리 똘똘이 메타 똘똘 뭉쳐서 갈거야. 들어와 오 야 비트 잘 찍었어요. 깜짝 빠른 비트 너무 쏭 성장했고 아 망치 대박 각이었는데 야 이거 수면총 들어오면 진짜 아깝다. 한 명은 정도 없나 봐. 근데 불사장치로 살았고 캐서디도 돌지니 아 이번 판 진짜 아다리가 하나씩 아깝네. 무조건 왼쪽 때려 죽여도 왼쪽. 와 씨 거의 뭐 리그팀처럼 움직여요 이 팀 한 몸으로.
거의 사봉디교 그의 오더 하나에 4명 브론즈가 한 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망치 순간이 좋아요, 또 좋아요. 자요. 계속 왼쪽에서 해봐요 이렇게. 와씨 아 잘했는데 까비 진짜 아깝다. 와 근데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희망을 봤어요. 진짜 아깝다. 오늘 이렇게 다들 사봉디님이랑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나요? 너무 유쾌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자신감을 이빨 심어주셨거든요. 오 이제 사봉디 없는 경쟁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사본디님도 오늘 브론즈 팀원 네 분과 해서 콘텐츠 최초로 다이아까지 좀 상대하면서 또 아쉬운 모습까지 나왔어요. 아깝게 지는 사실 뭐 기적이라고 봅니다. 브론즈 분들도 이거 다이아 상대로 85%까지 먹은 거.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오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들 감탄했을 거예요. 아프리카 TV에서 거의 매일 저녁에 방송하고 있고 유튜브 사봉지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좀 봐주시고 개인 방송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사봉디님과 함께 본 어느 티어까지 이길 수 있을까? 레전드를 쓰면서 다이아까지 올라오셨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또 더 다양하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오겠고 사봉디님 역시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와 유튜브에서 하고 계시니까요. 꼭 한번 놀러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